해산조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물해삼, 오이, 미어, 실파, 무, 레몬, 소금, 다시마, 가다랑어포, 식초, 진간장, 고춧가루입니다. 요구사항에 오이를 둥글게 썰거나 엇비슷하게 얇게 썰어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를 받으시면요, 어슷하게 양쪽으로 잘라서 자바라 모양 만들겠습니다. 미역은 겉미역으로 나오는데요. 미역을 손질해서 4, 5cm 정도로 써시오. 네. 불려서 데친 후에 돌돌 말아서 배추말이처럼 썰겠습니다. 해삼은 내장과 모래가 없도록 손질하고 힘줄을 제거하시오. 해삼은 지금처럼 물해삼이 나옵니다. 그러면 옅은 소금물에 담가 놓고요. 안에 내장과 모래 다 제거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 빨간 무죽과 실파를 준비하시오. 네, 무 갈아서 저희 약국이 만드는 것처럼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초를 끼얹어 내시오. 네, 오늘 폰즈 만드는데요. 이 폰즈가 보통 때는 간장, 식초, 다시물 하나씩이잖아요. 네, 오늘은 간장, 식초, 가다랑어 국물 한 큰술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삼은 받으시면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 놓고요. 미역은 물에 불려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이도 먼저 절여야 하는데요. 옆에 가다랑어 국물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마는 옆무기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물 속에 넣어서 끓여줍니다. 약한 불로 은은하게 끓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물은 한 큰술입니다. 일단 한 큰술만 만들지 마시고 여유있게 뭐 4분의 1컵이라든지 반컵 정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가쓰부시는 늦게 넣는 거 아시죠? 자, 오이 자바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시 부분 있으면 가시 제거하시고요. 씻을 때는 소금으로 문질러 씻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칼집을 넣는데요. 오이의 반 이상 깊이로 넣어서 양쪽으로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만나지 않으면 오이가 스프링처럼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집을 조금 생각보다 깊게 반 이상으로 넣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넣으면서 촘촘하게 하시는 것이 모양이 훨씬 더 이쁘고요. 이때 잘라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수평이 되게 넣는데요. 약간 어슷하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균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이를 썼는데 옆에 다시마 넣은 물이 끓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끓이시면 안 되는 거죠. 불 끄거나 다시마를 건져주세요. 자, 그리고 가쓰부시 넣어서 우려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슷하게 반 이상 깊이로 칼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180도 돌려서요, 같은 방향으로 넣어주세요. 만약에 엇갈려 넣으신다면 이 칼집이 서로 만나면서 오이가 그냥 잘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집 넣은 거 바닥에 딱 내려놓고 고정시키시고요. 또 반 이상 깊이로 넣으면서 아까 넣었던 칼집과 한 1cm 정도 만나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깊이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칼집을 넣어주세요.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이걸 소금에 절이면 훨씬 더 잘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에 절여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는 넉넉한 소금을 좀 넣어서요. 얼른 절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뒤집어가면서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가다랑어 국물도 우러나지 않았고 미역도 불려지지 않아서 야채 선용하겠습니다.
실파는 솔솔 썰어가지고 준비해놓습니다. 레몬은 슬라이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입니다. 무는 강판에 갈아주세요. 강판에 갈은 무는요, 수분 빼주시고 고운 고춧가루로 물들여줍니다. 만약에 시험 볼 때 굵은 거 나오면 체에 내려서 사용해주세요. 시험 볼 때 고춧가루는 보통 굵은 걸로 지급됩니다. 그럼 마른 채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다라우 국물 걸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해놨고요. 이제 미역을 한번 데쳐야 되겠네요. 자, 해삼은요, 제출 직전에 손질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빨리 손질을 하시면 해삼이 좀 풀어지고요. 신선도가 안 좋아지니까요. 제출하시기 바로 직전 말고 아주 여유를 두고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역을 데치겠습니다. 자, 미역은 투명해질 정도로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변하고 비린내 날아가게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친 미역은 찬물에 한번 헹궈줍니다. 찬물에 헹군 미역은 물기를 제거하고 김발로 말겠습니다. 자, 미역을 마실 때는요, 굵은 줄기 부분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받으신 미역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미역을 먼저 깔아주시고 그 위에 작은 미역들을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배추말이처럼요, 김밥처럼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꾹 짜서 수분 제거를 해주세요. 그래야 미역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 수분을 제거한 미역은 한 4에서 5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지저분한 부분 잘라주시고, 저는 2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잘 절여진 오이는 한번 물에 헹구겠습니다. 자, 오이는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아주 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미역과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완성 접시에 오이와 미역을 뒤쪽에 담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무 갈은 것, 레몬, 실파 송송 찬 것도 담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다로운 국물에 폰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식초, 간장 하나씩만 추가하면 되죠. 마지막 단계에서 뿌릴 거고요. 해삼 손질해서 바로 완성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해삼은 옅은 소금물에 담가 놓은 것을 가볍게 씻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해삼은요, 배 쪽에다 칼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돌톨톨한 곳이 난 곳이 앞쪽이고요. 매끈한 곳이 배 쪽입니다. 좀 더 부드럽습니다. 거기에 가운데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과 힘줄 다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양쪽으로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문이나 이빨이 있는데요. 그것도 살짝 제거합니다. 자, 그리고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은 부분이 보이게 담아주세요. 자, 해산까지 담았고요. 다른 거는 미리 세팅해 두었죠. 그럼 만들어 놓은 폰즈를 뿌려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산초에 완성되었습니다.